안녕하세요. 기존에 3%의 신용대출을 받던 게 이제 9%의 이자를 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 신용점수에 따라 가지고 가상금리가 붙거나 이래저래 뭐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적용받은 거겠죠. 확실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이 시중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라는 거죠. 대출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신용대출, 그냥 신용대출로 천만이 천만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다주택자들이, 다중채무자들이, 연끌한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왜냐? 연끌이 뭡니까? 신용대출도 받고,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뭡니까? 보험 약관 대출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빚 땡겨가지고, 집을 산 겁니다. 그러면, 신용대출 금리만 오르는 거냐고? 아니죠. 신용대출 금리 뭐 8, 9% 받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한 4, 5% 되고, 저기, 뭐, 보험약관 대출, 뭐또한8%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합하면, 그냥 평균 대출 금리가 얼마가 됩니까? 그냥 한 6, 7% 되는 거예요. 6, 7%. 3억 빌렸다 그러면 6%면 얼마입니까? 6, 38. 1년에 1800만 원. 월 150만 원이죠. 근데 저게, 뭐, 200만 원 되고, 25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면, 어떻게 삽니까? 미치는 거죠. 연끌하고 비수들이 그냥 무너진다. 그냥 몰락한다.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에이, 뭐, 기준금리 0.5에서 뭐 2.5%로 고작 2% 올랐는데, 뭐, 그뭐2% 오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야, 집값이 벌써 오른 게 10억이야. 집값 오른 거 10억 가지고, 야, 그거 조금 낮춰가지고, 한 2억 낮춰가지고 팔면 그래도 8억 남아. 그러면 빚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뭐, 싸게 산 사람들. 2014년, 15년에 정말 쌀때산 사람들은 그 말이 해당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2021년 그 시기 때 무리하게 연끌해 산 사람들이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미 살 때는 집값이 꼭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긴 어렵죠. 내려갈 가능성만 더 큽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그런 연끌한 사람들이 내놓는 물량이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거죠. 관심을 못 가지는 거죠. 집이라는 게 부동산처럼 5% 10% 낮춘다고 손절매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세시장이 얼어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거래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국 리서치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전화로 이제 오는 뭡니까? 전화로 오는 그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올해 2022년 연초만 해도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전국에 대한 집값, 전셋값, 월세 가격의 뭐 변동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앞으로 뭐 향후 3개월, 6개월, 1년 이내에 집값이, 전셋값이, 월세값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라는 그 동향들을 묻거든요. 근데 제가 올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라고 답변했냐면, 뭐 집값, 뭐 여전히 호가 조작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할 거기 때문에 집값, 뭐 피부로 느끼는 집값이 내려갔다는 느낌 없을 거다. 전세가 안 내려갈 거다. 월세 가격도 별로 안 내려가고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집값도 좀 내려갈 것 같다. 전세 가격도 내려갈 것 같다. 월세 가격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 주택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비용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쩌면 좀 다운사이징할 필요가 있겠다,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사를 아주 먼 곳으로 팍팍 옮기긴 어렵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 분명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앞으로 부담스럽다, 빡세질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못 사는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더 힘들고 더 빡세고 더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살아나는 거죠. IMF는 그냥 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냥 지나왔습니까?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제 IMF가 터지던 1997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뭐, 97년에 3학년, 98년에 4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99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 97년, 98년이 되게 암울했습니다. 왜 암울했냐?
주변에 이제 같이 다니던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겠어요? 등록금 못 내니까. 집이 망하거나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휴학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로는 휴학했지만 거의 자퇴나 다름없던 거죠. 왜? 그때 휴학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왜못 돌아왔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해체가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서 벌어졌던 일로 이제 저는 이제 분위기를 파악했던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에 갑자기 이제 IMF가 터지니까 제 선배들 대학을 졸업하고 모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이제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입사를 해야 되는데 입사하는 게 아니고 입사 대기 탈락은 아니에요. 합격이에요. 근데 입사가 무기한 연기인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였죠. 저는 그때 처음 들었죠. 아니, 회사에 응시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입사가 연기된다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전만 해도 관행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뭐 면접을 보면은 학교에 각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입사 원서가 학과 사무실로 이제 뿌려졌어요. 그러면은 학과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 순으로 해가지고 그 입사 원서를 써보라고 이제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IMF 1997년 터지고 나니까 98년부터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왜겠습니까? 뭐 대기업들이 안 뽑는 거죠. 대폭 줄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겠죠. 뭐 불과 이제 1997년, 98년이니까 벌써 24, 5년 전 얘기를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잊었던 기억들이 이제 다시 꺼집어내게 됐는데요. 뭐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등산 가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난리였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뭐 불편하지만 뭐 제가 겁을 주려고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만방에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앞으로 닥칠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을 공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있는 빚을 일거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빚이 있다. 그 빚을 갚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허리띠를 좀 많이 쫄아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살아나고, 못 살아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복해야 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된다. 이제 2.5%까지 오르니까 대출자들이 점점 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연말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5%까지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또안 오르겠습니까? 올해는 3.5%까지, 내년에는 5%, 심하면 6%까지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더큰 폭으로 뛰는 게 분명할 것이고요. 그로 인한 충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